오늘은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3D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나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 어차피 비슷한 건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은 메인 툴바에서 이렇게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을 보이게 하는 버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맥스가 2010부터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죠. 네, 이렇게 떠 있는 상태를 볼수 있고, 사실은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이라고 저희가 말하지만 리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다 리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폼이 있고, 셀렉션이 있고, 오브젝트 페인트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이라는 게 있어서 3D 물체를 수정할 때 에디테이블 폴리 명령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은 에디테이블 폴리 명령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테이블 폴리에 없는 몇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 에디테이블 폴리라는 3D 물체를 변형하는, 수정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좀 편한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 거. 그게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입니다. 생소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를 잘 쓰시면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도 잘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 그 필요한 것들만 잘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3D 물체. 여기 보이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잠깐 짚어드렸었는데, 지난번에. 박스하고, 실린더, 플랜. 그리고 렌더링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는 가끔 주전자도 사용하죠. 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 좋고, 3D는, 네. 처음에 2D를 왜 설명했겠어요? 3D는 2D shape, spline, 그 다음에 3D 기본 물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물체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2D와 이 3D 물체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2D 모양을 수정할 때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을 사용했었는데 그 마찬가지로 3D 물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에디테이블 폴리, 예. 이 에디테이블 폴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에 에디테이블 메쉬도 있는데, 메쉬는 이제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요. 에디테이블 폴리를 계속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밑에 있는 패치도 역시 최근에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에디테이블 폴리,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컨버트를 하시면 에디테이블 폴리가 되고, 컨트롤 Z 한 다음에, 여기에 플랜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수정하고 싶을 때는 명령 중에 Edit 폴리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Edit 폴리가 추가됐을 경우에는 Edit 스플라인을 추가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2D를 수정할 때랑 아래쪽에 있는 플랜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Edit 폴리를 사용하면 밑에 있는 스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정점의 개수를 변형시킨다거나 폴리곤 형태를 이렇게 변형시켰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오류가 생깁니다. 제가 여기를 챔퍼를 줘서 나눴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이렇게 경고창이 뜹니다. 이 경고창은 현재 에딧 폴리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밑에서 기본을 수정했을 경우에 모양이 바뀔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면서 해당하는 번호, 예, 이 3D 같은 경우는 점의 번호가 있고, 엣지의 번호가 있고, 폴리곤의 번호가 다 있습니다. 저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수학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는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번호에 해당하는 것들만 수정된 상태로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시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 번호가 이렇게 다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형태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에디테이블 폴리를 지워버리면 수정을 다시 할수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에디테이블 폴리나 에디폴리를 사용하는데 보통 저희는 앞으로 에디테이블 폴리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플랜을 만들었으면 제가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플랜을 만들었으면 이 플랜 하나, 면이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면을 기본으로만 나누고 가면, 십자로 나누고 간다고 하면 이 상태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선이 하나 더 필요하면 아래로 내려갈 필요가 없이 저희는 여기에 엣지를 잡고 선택된 엣지의 중앙을 연결하는 선을 만들 겁니다. 커넥트로 연결을 해버리면 이렇게 선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3D는 에디테이블 폴리를 이용해서 어떤 수정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디폴리를 위에다 얹을 필요는 없고 바로 에디테이블 폴리로 만들어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앞으로. 이걸 많이 사용하는 분들도 모르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기초라기보다는 작업을 하는데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면 한 단계 뒤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5초 아니면 10초가 이렇게 뒤처지겠죠. 근데 물체를 만드는 게 100개다고 하면 그만큼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3D 물체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에디테이블 폴리로 저희는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상태로 에디테이블 폴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는 3D 물체를 수정하는 명령입니다. 에디테이블 폴리에 보면 셀렉션이라고 있는데 3D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엣지 모서리죠. 그 다음에 보더 테두리입니다. 열려있는 테두리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폴리곤 면이죠. 면 사각면이 아니라 면입니다. 그러니까 사각면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평평한 면입니다. 엣지로 경계가 되어 있는 면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각형이 될 수도 있고 육각형이 될 수도 있고 뭐 십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평면. 네, 그런 거고 엘리먼트는 같은 물체에 떨어져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주전자를 만들게 되면 주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렇게 손잡이, 뚜껑, 그다음에 이렇게 앞에 주둥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주전자 옵션 중에 파트를 이렇게 선택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이게 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가면 이게 독립되게 떨어져 있는 건데 마치 한물체처럼 보이지만 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 한물체지만 한물체 안에서도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엘리먼트라고 하죠. 이것들을 이제 수정하는 건데 셀렉션에서는 기본으로 얘들을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키보드에 1번부터 차례대로 선택을 하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누르면 아무 변화가 없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은 거, 선택되어 있는 엘리먼트가 5번인데, 5번을 선택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에 의해서 선택을 할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3D 물체의 구성입니다. 이걸 저희는 서브 오브젝트 레벨이라고 합니다. 서브 오브젝트 레벨. 이 셀렉션을 이용해서 물체의 어떤 부분들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선택할 때는 마우스 드래그로 쉽게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셀렉션에 이그노 백패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폴리곤에서 보여드리면 개념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는 마우스를 드래그 했을 때 뒤에 있는 면도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했을 때이 부분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뒤에도 다 선택되니까 보이는 부분, 앞에 뷰에서 보이는 부분만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그노 백페이싱을 선택하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선택이 되지 않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밑에 보면 바이 앵글이 있는데 바이 앵글은 제가 선택한 면, 이 면부터 바로 옆에 있는 면이 45도 각도 안에 있으면 다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이 각도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만약 0도라고 하면 선택된 면만, 클릭한 면만 선택되겠죠? 근데 이 옆에 주변에 있는 면들이 5도를 입력했을 때 5도 범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건데 아래에 있는 면만 5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15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는 거는 15도를 넘어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앵글로 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이 앵글이고. 그리고 좀더 확장하는 선택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일단 그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엣지를 보통 주로 많이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엣지를 선택했을 때 옆에 보게 되면 엣지로 쭉 연결되고 있는 이 지금 선택된 엣지에 연결되는 같은 방향 쪽으로 연결되는 선을 엣지를 선택할 때는 루프 명령을 사용합니다. 루프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쭉 연결되는 엣지를 선택해주고 똑같이 선택했는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옆쪽으로 선택을 하고 싶을 때는 링이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엣지들을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선택을 해 보시면 아실 건데 루프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오른쪽 위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 범위에 의해서 위치를 흐리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선택하고 전체 연결되고 있는 엣지를 루프에서 선택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루프하고 링의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보통은 루프에는 꼭그 단축키를 지정하시고 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필요하면 단축키를 지정해서 선택하고 바로 루프하거나 링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작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폴리곤에서는 폴리곤을 선택했을 때 루프나 링이 없는데 이것도 역시 루프를 할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면 바로 옆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했을 때 선택된 방향 쪽으로의 폴리곤을 쭉 연결해서 선택해 줍니다. 만약 반대로 위쪽을 선택하면 링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수 있죠. 이게 Shift 키를 눌렀을 때 가능합니다. 버텍스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Shift를 이용해서 루프 명령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셀렉션입니다. 셀렉션에는 여러 가지 더 기능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가면서 뭐 모델링을 하면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는 이제 셀렉션이라는 거는 3D 물체의 어떤 특정 부분을 선택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 소프트 셀렉션이라고 있는데 이 소프트 셀렉션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제가 이 뚜껑을 위에 면을 이렇게 점을 선택했어요. 이 선택된 부분을 선택된 점을 위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쭉 늘어나 버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부드럽게
이 형태 주변에 있는 점들도 부드럽게 이렇게 늘리고 싶을 경우에 소프트 셀렉션을 사용합니다. 소프트 셀렉션을 쓰게 되면 현재 선택된 점에서부터의 거리값, 그래서 거리값을 늘리면 쭉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색상이 바뀌게 되는데 파란색 끝 쪽에 있는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고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 셀렉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물체를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변형을 줄때쓸 수도 있고, 이 소프트 셀렉션은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좀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소프트 셀렉션에는 거리만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고 형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옆면을 점을 하나 잡아서 거리값을 조정한 다음에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 했을 경우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데 이 볼록하게 선택된 점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이 위에 꼭지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이 당겨졌을 때 주변의 형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핀치나 버블을 조정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게 한다고 하면 점을 당겼을 때 이렇게 면이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버블을 이용하면 점을 당겼을 때 주변이 좀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점보다. 점이 움직이는 부분보다 주변이 더 많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가게 되죠.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소프트 셀렉션의 이런 나머지 옵션들입니다. 주로 이 정도만 사용하셔도 소프트 셀렉션은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 셀렉션을 선택했을 때 버텍스, 엣지 뭐 이런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에딧이라는 게 생깁니다. 점이었을 때는 버텍스, 그리고 엣지에서는 에딧, 엣지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보통은 여기 있는 명령은 선택된 해당하는 레벨에 해당하는 수정 명령이고 밑에 보면 Edit Geometry가 있는데 얘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공통으로. 선택된 거하고 상관없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명령들이 아래에 있죠. 그래서 작업을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플랜을 하나 만들고 앞에 위에 스피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플랜을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컨버팅은 단축키를 지정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빠르겠죠? 밑에 가게 되면 Edit Geometry에 2D에도 있었던 것처럼 어태치가 있습니다. 스피어를 어태치하면 이렇게 한 물체가 되죠. 그럼 이두 물체는 한 물체로 됐기 때문에 이 Editable 폴리에서는 엘리먼트가 됩니다. 따로따로 수정을 엘리먼트로 할수 있죠.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 어태치하고 디태치는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스피어를 다시 떼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스피어만 선택하고 에딧 지오메트리에 디태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SP라고 지정하고 떼내면 독립된 물체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수정할 수가 없어요. 플랜만 남은 거죠. 이게 디태치죠. 스플라인에서 배우신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디태치를 할때 3D 물체의 경우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하죠. 이 스피어를 디태치한다.
3D 물체에서. 그럴 경우에는 보통 카피를 합니다. 디테치 할때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는데, 왜이 독립된 물체를 뭐하러 이렇게 복사하겠어요?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 디테치를 보통 하게 되죠. 이럴 때는 밑에 있는 클론 옵션을 사용하면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원본 물체는 그대로 있고 선택된 면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는 수정을 하겠죠. 이 폴리곤을 익스트루드 하겠다. 익스트루드는 면을 이렇게 쭉 뽑아내는 명령인데, 기본적으로는 축을 기준으로 익스트루드를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익스트루드를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익스트루드의 세팅 버튼, 요 앞에 조그마한 버튼이 있는데, 이 세팅 버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익스트루드 할때 그룹인지 아니면 이 물체, 선택된 면이 가지고 있는 면의 방향, 로컬 노말, 그리고 각각의 폴리곤, 여기 폴리곤들이 나눠져 있는 이 폴리곤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할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하게 되면 변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2011 버전인데 예전 방식의 세팅 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세팅 버튼을 눌렀을 때 예전 방식으로 뜨는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안 뜨고 어떻게 뜨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맥스는 버전별로 틀리지만 2010 버전부터는 이렇게 뜹니다. 세팅 버튼을 눌렀을 때 약간 시간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뜨는데, 예, 이런 식으로 뜬걸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현재는 그룹으로 되어 있고, 클릭해서 로컬 노멀로 바꾸시면 되고, 클릭해서 바이 폴리곤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선택해서 바꿀 필요 없이 이 앞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선 값을 입력하시면 되죠.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화살표로 좌우로 움직여서 슬라이더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로컬 노말이었다, 값을 조금 조정하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한번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익스트루드를 또 하는 거죠. 이때는 노말 폴리곤으로 해서 또 값을 조정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값을 여러 번할 수도 있고, X를 누르면 취소하는 거고, OK를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이럴 때 디태치 클론이라는 옵션을 사용합니다. 원본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됩니다. 그런 명령이 디태치하고 어태치 명령이고, 설명할 게 굉장히 많죠. 에디 폴리곤은 일단 버텍스부터 쭉 보면, 익스트루드는 선택된 점을 말 그대로 옆에 붙어 있는 엣지 형태, 엣지의 개수만큼 이 형태로 사각 뿔을 만들어 줍니다. 만약 다섯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오각 뿔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익스트루드 할 때는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보여드릴게요. 플랜을 가지고 보여드리면, 점을 익스트루드 할 때,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높이가 조정이 되고, 좌우로 움직이면 넓이가 조정됩니다. 이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연습을 하시면 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끝에 부분을 잡아서 또 익스트루드를 또할수 있고 또할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익스트루드의 매력이기도 하죠. 점이 가지고 있는 익스트루드를 조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 빨리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웰드가 있죠. 웰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기도 한데, 웰드 버튼 같은 경우는 세팅을 보통 사용합니다. 세팅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웰드 세팅. 그래서 값을 입력하면 그 입력된 값 안에 있는 점은 이렇게 하나로 만듭니다. 35 안에 있으니까 모든 점을 한 점으로 만드는 거죠. 오케이 하면 됩니다. 점과 점을 선택했을 때 커넥트라는 명령으로 점과 점을 연결할 수도 있죠. 선택하고 커넥트. 역시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뭐 챔퍼보다는 커넥트가 더 많이 사용되겠고요. 그다음에 타겟 웰드가 있는데 웰드보다는 타겟 웰드를 또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뭐 작업자마다 틀린데 여기 가운데 있는 점 불필요해서 오른쪽 점에 붙여버리면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데나 붙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 형체도 만들 수 있죠. 삼각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작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타겟 웰드. 선택된 점을 다른 곳에 붙일 때 쓰는 건데, 에디테이블 메쉬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게 타겟 웰드인데요. 저만 필요한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에디테이블 폴리가 되면, 에디테이블 메쉬였을 경우에는, 폴리 같은 경우는 타겟 웰드를 할때 하나씩, 점을 하나씩 해야 되는데, 에디테이블 메쉬는 한 번에 그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얘를 타겟 웰드를 하게 되면, 여기 있네요. 타겟 웰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쪽 점에 딱 놓게 되면 가서 그냥 다 같이 가서 한 점이 붙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폴리에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붙이면 그냥 붙어버리는 이런 기능이 에디테이블 메쉬에 있는데 그냥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에디테이블 폴리에 없다는 거죠.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수정할 때는 한 점씩 하시면 되고, 역시 단축키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근데 한 점씩 이렇게 여러 개 붙일 필요는 없어요. 보통 엣지를 지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작업할 때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들은 제가 앞으로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엣지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듯이 선택된 엣지를 연결할 때 커넥트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엣지를 연결하는 커넥트를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리무브라는 명령도 있어요. 엣지 리무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엣지를 지워주지만 가운데 연결했던 엣지에 해당하는 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엣지를 커넥트했을 때는 커넥트했을 때 리무브를 하려고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를 하셔야 깨끗하게 해당하는 점까지 지워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를 하셔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엣지 익스트루드도 앞으로 많이 사용하실 건데 이런 식으로 높이 방향으로 그럼 좌우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챔퍼는 뭐 선택된 엣지를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더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되는 뭐 그런 명령은 아닌데 이렇게 열려 있을 경우에 밑에 면을 잡고 캡을 누르게 되면 여기가 뚜껑 면이 딱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닫히게 되면 여기 그 엣지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의 이렇게 닫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 이제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막을 땐 그렇게 닫는데
만약에 터보 스무스나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얘로 이렇게 캡을 닫진 않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캡을 닫을 경우에 터보 스무스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깨집니다. 윗면은 잘 나오는데 여기는 이 선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윗면을 아랫면으로 복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때 시메트리라는 걸 사용합니다. 시메트리. 3D 명령 중에 모디파이 명령 중에 시메트리를 사용하게 되면 반대편으로 복사하는 겁니다. 물체의 면을. 근데 축이 나오는데 여기서 축을 선택해주면 저희는 위아래의 면을 이렇게 복사할 거기 때문에 Z축을 입력해서 시메트리를 보면 미러라는 이 서브 오브젝트 레벨이 있는데 얘를 이동시켜 보시면 이렇게 면이 나오고 아래면으로 윗면 모양이 뒤집혀서 복사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깨끗하게 터보 스무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게 시메트리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복사되는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이 똑같은 물체다 그러면 반쪽만 만들고 시메트리로 반쪽은 이렇게 복사해서 완성을 시키죠. 그런 명령입니다.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지금 엣지 부분까지 해드렸는데 폴리곤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건뭐 익스트루드, 그다음에 베벨이 있는데 베벨 같은 경우는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것 빼고는 익스트루드하고 똑같은데 익스트루드를 하는 것보다는 베벨을 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처럼 하려면 같은 자리를 한번 클릭해주면 그냥 익스트루드처럼 쓸수 있습니다. 크기 조정을 안할수 있으니까. 같은 자리를 한번더 클릭해주면. 선택한 면을 익스트루드하고 한번더 클릭해주면 크기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면 크기 조정이 됩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인셋이라는 명령도 있는데요. 폴리곤에서의 인셋은 선택된 부분의 면, 이 모양을 선택했으면 이 모양대로 안쪽으로 면을, 아이고, 면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간격만큼 안쪽으로 밀어넣으면서 테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인셋이라는 명령인데, 앞으로 작업하시면서 또 많이 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윗부분에 이 바라보고 있는 폴리곤, 이거를 연결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이 한쪽 면을 지우고 이 면을 갖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브릿지라는 명령으로 한 번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택된 면은 바라보고 있을 때딱 연결돼서 붙어버리는 거죠. 이게 브릿지라는 명령입니다. 나머지 명령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앞으로 작업을 하면서 배우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배울 건데요. 이 명령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깐 샘플 예제를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령을 하나 더 배울 건데, 플랜을 하나 만들고, 가운데, 이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가운데에 있는 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FFD라는 걸 사용하는데, FFD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도 있고, 3 곱하기 3 곱하기 3도 있고, 박스도 있고, 실린더도 있어요. 근데 주로 사용되는 거는 이제, 2하고 3을 많이 사용하는데 2 같은 경우는 밑에 컨트롤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컨트롤 포인트만 잡고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끝에 양 끝에 있는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평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모든 방향으로 두 개의 조정점이 나옵니다. 뭐
실린더가 낫겠네. 스피어가 낫겠네요. 여기에 만약에 FFD2를 이렇게 추가하면 양쪽 모든 방향으로 조종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점을 이동시키면 이 형태에 맞게 안쪽으로 원래 물체가 그 형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수정이 되는 거죠. 기울어진 형태를 만들 때 가장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형태를 만들어 놓고 기울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3 곱하기 3인데 얘는 특정 부분, 이제 위아래에 포인트가 또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변형시킬 때, 네,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 때, 앞으로 만드실 때 많이 사용될, 네,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드린 거고, 보통은 이제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니까, 제가 탑에다가 박스를 하나 만들고, 박스를 만들었을 때이 엣지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에디탭을 폴리로 바꿔서, 앞에 있는 면, 네, 바이앵글로 잡을게요. 이렇게 면을 잡으면 폴리곤을 잡을 때 바이앵글로 잡으면 뒤쪽 면도 잡혀요. 그래서 이그노우 백패싱을 선택하면 앞에 있는 면만 딱 잡힙니다. 그래서 이그노우 백패싱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 FFD 3 곱하기 3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 FFD 3 곱하기 3이 이 모디파이어 스택에 추가되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명령만 한번 클릭하면 컨트롤 포인트가 선택됩니다. 명령을 한 번만 클릭해주면 모든 모디파이어 스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한번더 클릭해주고 바로 수정하시면 이 앞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둥글게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말고도 4 곱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박스도 있어요. 개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4 곱하기로 하게 되면 가운데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들을 앞으로 이동시키면 좀더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FFD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옆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만 이렇게 둥글게 나왔는데 옆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쪽도 볼록하고 이쪽도 볼록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모델링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FFD로 만들게 되면 좀 빨리 모델링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FFD를 선택한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 좋은 명령들이 몇개 있어요. 루프라던가, 엣지를 선택할 때 루프, 그리고 이면을 지울 때는 깨끗하게 지우기 위해서 리무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 형태도 바뀌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총 많이 쓰여요. 리무브랑 커넥트. 이거를 빨리 할수 있는 명령이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있습니다.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은 마우스가 갔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서 명령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있어서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형태, 가지고 있는 명령을 한 번에 계속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이 명령들 중에서 굉장히 명령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에디테이블 폴리에 명령들을 아이콘 형태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겁니다. 익스트루드, 챔퍼, 브릿지, 뭐 이런 것들이죠. 리무브. 이런 것들을 아이콘 형태로만 배치해 놓은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디 폴리처럼.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스위프트 루프 명령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스위프트 루프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냐면 마우스를 딱 가져가면 녹색의 선이 나옵니다. 녹색의 선이 나오는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엣지가 둘레로 루프가 된 것처럼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또 추가가 되고 다른 엣지를 선택했더니 수직으로도 됩니다. 수직 이렇게 됩니다. 계속 추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Ctrl Shift를 누르고 엣지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엣지가 루프가 되듯이 지워져 버립니다. Shift Ctrl 이렇게 지워집니다. Shift를 누르면 지금 요렇게 이쪽은 아래쪽은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는 딱 선이 끊겼죠. 여기 주변에 있는 이 곡선의 엣지의 흐름 형태에 맞게 Shift를 눌렀을 때 자동으로 어느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뒤쪽도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참고를 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Shift로만 누르고 했을 경우에는 엣지의 중앙에 연결되는 그 새로운 엣지를 추가하면서 형태도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아까 루프 되는 것처럼 루프로 선택하는 것처럼 컨트롤 키로 누른 엣지의 루프를 한 번에 실행해 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만 해주면 그리고 Alt 키를 누르면 선택된 엣지가 양쪽에 있는 그 엣지의 기울기 방향 쪽으로 움직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엣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컨트롤, Alt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스위프트 루프 명령입니다. 얘를 처음에는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얘를 계속 반복해서 쓰시면 모델링 작업을 굉장히 빨리 할수 있습니다. 잘 습득해 보세요. 이런 게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 중에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그 명령입니다. 플랜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에디테이블 폴리에서 스위프트 루프 명령은 이렇게 실행하시면 되고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사용하는 명령은 Shift, Ctrl, Alt, Ctrl, Alt, Shift, Ctrl 이렇게 Shift, Ctrl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를 지정해서 Shift 루프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불필요한 엣지를 Shift와 Ctrl 키로 지워줍니다. 클릭만 하면 지워지니까 굉장히 빠르죠? 또 마우스 클릭해서 Shift 키 누르고 평면이기 때문에 그냥 Shift 키 누르면 중앙에 엣지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할 수 있고, Ctrl 키로 추가된 엣지를 선택하고, Alt 키 눌러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Swift 루프에 주로 사용되는 네, 명령이에요.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명령을 배우실 거고, 막 팍팍 나가는 것 같죠? 근데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간단한 물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모아놓은 네, 형태들입니다. 스플라인이 중요한 형태도 있고, 3D가 중요한 형태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굉장히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뭐, 보통은 컵 같은 걸 만들 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죠. 아니면, 레고. 레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레고지만,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아, 저런 걸 만들 때가 있었지. 이렇게요. 퍼스펙티브에 만들겠습니다. 먼저, 이네 개짜리를 만들 건데,
그러려면 일단 맥스에서는 박스를 만들겠죠.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좌우는 50에 50, 높이는 뭐20 이렇게 만들 겁니다. 나중에 숫자를 이렇게 조정해서 정확한 값을 만들기 때문에 맥스는 이렇게 하고 얘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꿀 겁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챔퍼가 안 되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딱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작업의 흐름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할때 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부터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앞으로 할때 모델링 그 습관을 현실과 같은 그 모서리, 물체를 봤더니 얘는 모서리가 다 있다. 현실에 있는 물체는 모두 모서리가 있습니다. 3D처럼 딱 붙어 있거나 정확하게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다 틈이 있고 모서리도 다 있어요. 그 틈을 만드는 걸 처음부터 가져가겠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걸 만들어도 여기에 챔퍼를 적용하세요. 이렇게.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크기는 여러분이 이 챔퍼 명령을 가지고 값을 입력하거나 마우스로 이렇게 값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에 보이는 것대로 지금은 스케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마우스로 조정을 한 거지만 스케일이 맞으면 값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실린더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실린더로 만들 건데 이 박스 윗면에 만들 거다. 오토그리드를 켜고 윗면에 이렇게 실린더로 볼록 튀어나온 형태를 만들고 높이 방향으로 이렇게 선이 많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선은 없애고 둘레 방향으로 꺾여 있는 면 이게 꺾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사이드는 24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위에 있는 엣지, 위에 있는 엣지는 분명히 챔퍼가 될 거다. 그럼 챔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챔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복사 할 건데, 복사할 때는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먼트로. 그러면 한 물체에서 계속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탑에서 봤을 때는 정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얼라인이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얼라인을 쓰게 되면 Alt A 키를 누르면 얼라인이 딱 실행이 됩니다. Alt A. 그러면 현재 선택된 이 실린더 물체들을 밑에 있는 박스 물체의 X, Y 축에만 중앙을 맞추면 되잖아요. Z 축은 없기 때문에 지금 탑에서 딱 봤고 윗면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Z는 없애고 센터를 눌러주면 정확하게 중앙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얼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겠네요. 같은 색상으로 바꿔주면 감쪽 같겠죠. 그럼 두 개짜리는 얘를 하나 복사하고 밑에 있는 박스는 이렇게 해서 크기를 줄이고 위에 있는 실린더는 두 개를 없애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여기서 팁을 또 드릴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하게 되실 겁니다. 카피합니다. 위에 이때 이제 에디 폴리가 필요합니다. 두 개의 물체를 한꺼번에 수정하기 위해서 여기 에디 폴리를 추가하고 엘리먼트로 필요 없는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고 버텍스로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는 거죠. 한 번에 수정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한 물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한 물체를 선택했을 때 에디테이블 폴리 위에 조금 전에 수정했던 에디 폴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도 에디테이블 폴리 위에 에디 폴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수정을 없애고 싶으면 에디 폴리만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업할 때는 이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수정해달라고 수정을 딱 해줬더니,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얘들만 지우면 되는 거죠.
원래 상태. 그래서 한 번에 수정한다. 그리고 수정이 완료되면 이제 더 이상 수정이 없을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이두 물체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시켜주시면 각각을 선택했을 때 에디테이블 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에는 수정이 다 됐다. 한 물체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래서 어태치를 시켜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되게 간단했죠? 간단한 작업인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네, 진짜인데. 여기 고양이 같은 거 보게 되면 스플라인으로 이 모양을 그려내는 작업, 네, 이런 게 필요하겠죠, 고양이는. 그래서 고양이도 스플라인 작업을 잘 하시다 보면 이 부분이 그릴 때 베지어나 베지어 코너 뭐 이런 걸 쓰는 게 굉장히 빨라지는데, 이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실무에 가면 이런 것도 그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방법을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항상 이 스플라인을 그릴 때는 꼭지점, 이 꼭지점에 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여기도 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조그만한 부분, 여기는 꼭지점에만 점이 있으면 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규칙입니다. 스플라인의 규칙. 제가 갖고 있는 규칙. 찾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런 아주 간단한 건데. 박스를 하나 만들고 이 시계를 만들 거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비율을 보겠죠. 이런 식으로 비율을 보실 건데, 네, 시계를 만들려면 이제 눈이 중요합니다. 눈. 이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박스를 어떻게 면을 분할해야 될까, 이런 시선이 필요한데, 그걸 갖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나갈 건가. 앞에 원도 뚫을 건데, 원은 어떻게 뚫을 건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을 뚫을 때는 뭐 블린으로 뚫으면 되겠지.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겉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겉 모양 만들 때는 박스에서 옆으로 선이 필요하겠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곡선이 없는데 위아래만 곡선이 있잖아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위에 있는 버텍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버텍스, 이 부분을 둥글게 만들 건데, 그러기 위해서 FFD3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면 둥글게 만들어질 겁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프론트에서는 실린더를 그리거나 서클을 그려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3D에서도 3D끼리 블린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블린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역시 얼라인 명령으로 X축, Y축, 뭐이 축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Y축 방향, 그래서 얼라인, Alt A 클릭하고 Y축 방향으로 센터를 맞춰주면 정중앙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물체, 본체에서 실린더를 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블린 같은 걸할때 3D 물체는 한번 빠지면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뺄때 이렇게 꺾어진 면이 있다고 하면 이 꺾어진 면을 잘 다듬어서 부드럽게 해서 빼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해서 항상. 나중에 고치기는 힘드니까. 물론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빼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블린 명령이 있고, 피크 해서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프로 블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근데 대부분 프로블린이 딱 들어오면서 프로블린이 더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작업마다 틀립니다. 프로블린이 잘될 경우가 있고 그냥 블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작업마다 사용을 해보시면서 쓰셔야 되는데 블린하고 프로블린에 대해서도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이걸 써야 되나? 왜이 명령을 써야 되나?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잘 쓰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겠네요. 물체를 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한 물체만 더 볼까요? 이 시계는 굉장히 간단한 시계인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물체를 볼 때, 이 면을 어떻게 이렇게 나눌까? 이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매핑은 어떻게 줄까? 이것까지는 모델링에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식을, 모델링 처음 시작할 때, 매핑을 생각하면서 모델링이 돼야 제대로 된 모델링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 모델링이라고 하면, N권이 있겠죠? 프론트 뷰에서. N권을 딱 하게 되면, 일단은 비슷한 형태, 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테이트를 시키면. 90도 로테이트를 시켰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면 면을 갖겠죠? 폴리곤에서 인셋 명령을 사용하면 테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얘를 지금 안쪽에 있는 폴리곤을 한 점으로 만들어 버리면 딱 점이 될 겁니다. 가운데 그 명령은 Edit Geometry의 Collaps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선택된 Sub Object Level 부분을 한 점으로 만들어 줍니다. 폴리곤이 아니더라도 점도 하나로, 엣지들도 하나로, 다 폴리곤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점 하나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엣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 엣지를 리무브 시키면 이 모양이 남겠죠. 이렇게 이제 얘는 N권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다각형을 그릴 때는 N권. 그래서 평면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프론트에서 그렸을 때 이런 식이 있고 만약 3D 물체로 만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방법은 그냥 방법적인 거 접근할 때 2D로 할까 3D로 할까 뭐 이런 걱정을 처음엔 하게 되니까.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축이 딱 맞았을 때 여기가 정중앙인데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이렇게 돌리면 지금 이 모양하고 비슷해졌죠? 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에디테이블 폴리 해서 이세 개의 면 빼고 나머지는 지워버립니다. 이세 개의 면은 현재 뷰포트에 그냥 딱 맞춰버리는 거죠. 이면 자체를 플랜으로 만들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평면이 됩니다. 평면.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어요. 평면으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수 있죠.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쉬운 거는 이제 작업자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명령 하나만 만들 때는 일단은 첫 번째 N권으로 하는 게 훨씬 좋죠. 그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N권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작업의 방식이나 단축키가 딱 지정되어 있으면 빨리 작업이 딱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에서 만들고 회전을 90도 시키고 에디테이블 폴리를 만들어서 인셋 명령으로 컬랩스 시키고 엣지를 선택해서 리무브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방식적인 접근. 처음이니까 이제 이 정도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나머지 명령들 하고
또 3D 물체 응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죠. 아, 월요일이군요. 다음 시간에. 제가 멘붕이라 요즘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